안녕하세요. 코바늘을 사랑하는 아낙네 코랑네 한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가방은 파우치를 들고 왔는데요. 이 파우치의 특징은 여기 지퍼에서부터 뜨기를 시작해서 이 바닥면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뜬 파우치입니다. 나중에 바닥에서부터 떠서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지퍼에 박음질을 따로 해줄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금방 뜰수 있는 그런 파우치가 되겠습니다. 이 지퍼에는 제가 짧은뜨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처음 짧은뜨기 사용해서 밑으로 내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사용해 볼까 합니다. 그럼 재료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실은 저는 면사 18합 그리고 24합을 준비하였고요. 돗바늘,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지퍼, 그 다음에 코바늘, 2호, 7호, 그 다음에 또 가위, 그 다음에 스티치 마커를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실을 왜두 가지로 준비하냐면 이 굵은 실로 이제 무늬를 떠서 올라갈 거고요. 이 가는 실로는 이 지퍼에 시침을 내줄 거예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퍼에 미리 이렇게 구멍을 내왔어요. 왜냐면은 지퍼가 좀 이렇게 밝은 실이면 이렇게 사인펜을 이용해서 점을 찍어도 상관은 없는데 어두워서 잘안 보여서 차라리 이렇게 구멍을 내왔어요. 근데 구멍 내는 방법은 저는 이쪽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자를 대고 1cm 간격으로 구멍을 내주었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내서 총 여기까지 21개의 구멍을 내주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칭이 되게 해서 21개의 구멍을 내주었어요. 구멍을 내주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점을 찍어 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퍼에 따라서 이와 같은 지퍼는 이렇게 잘 뚫려요. 이렇게 2호 바늘로만 썼어도 잘 뚫리는데 만약에 좀 이렇게 뚫리지 않는 지퍼가 있으면 송곳으로 미리 이렇게 뚫어서 사용을 하신 다음에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스티치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끝쪽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얇은 실을 가지고 와서 2호 바늘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적당히 실을 가지고 온 후에 여기 첫 번째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감아서 그대로로 빼오시는데요. 실이 좀 걸려서 이렇게 안 빠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할 수도 있는데 잘 돌돌 이렇게 살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주십니다. 빼주신 후에 그 다음 번째 구멍에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꼬리실은 감추면서 뜨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왜냐면 지금 저는 짧은뜨기로 떠서 뜰게 아니라 빼뜨기를 사용해서 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박음질 선처럼 이렇게 쭈루룩 뒷면이 이렇게 보여요. 그때 꼬리실을 감춰서 이렇게 뜨게 되면 여기가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꼬리실은 맨 나중에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실을 살살살살 이렇게 그 지퍼에 미세하게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조심해 주시고요. 1cm 간격으로 너무 당기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떠줍니다. 또 살짝 빼와서 그 다음 구멍에 바늘을 넣어서 또 그대로 실 살살 걸리지 않게 지퍼에 있는 실들, 지퍼를 이루고 있는 이 실들이 걸리지 않게 살살 이렇게 빼주셔서
그 다음에 이렇게 1cm 간격으로 될 수 있게끔 잘 조절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이렇게 떠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떠주시냐면 우리가 처음 여기 21번째 구멍까지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꼬리실은 나중에 정리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21개의 빼뜨기를 떠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코너 부분 해볼 텐데요. 바늘을 걸어서 바늘을 좀 넉넉하게 이렇게 실을 넉넉하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 사슬 이대로 감싸서 사슬 하나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적당히 길이를 조절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을 여기 뒤에다 놔주시고요. 여기 요 라인과 맞춰서 이렇게 구멍 뚫렸거나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요 부분에 내다가 요 실을 너무 잡아당기지 마시고 넣어서 그대로 실을 감아서 잘 빼주신 다음에 이렇게 빼뜨기를 여기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잡아서 잠갔을 때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여기 코 여기 코 맞춰서 표시되어 있는 데를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살살 끌고 와서 그 다음에 실 정리해 주시고요.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또 여기 쭉 해서 여기 요게 이제 한 번이 되는 거거든요. 1번. 그러면 여기 21번째 구멍까지 또 빼뜨기 쭉 떠서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이렇게 21, 그 다음에 2코, 또 여기 21에 빼뜨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쪽에, 이쪽 반대편, 이쪽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 좀 길게 해주시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쪽에 하나를 해주시고, 또 살살 늘려서 이 자리, 여기 처음 했던 자리에 또 바늘을 살짝 넣어주셔서 이 실이 뒤로 가서 여기를 이렇게 살살 빼옵니다. 빼서 이렇게 실 잘 잡아서 이렇게 해서 걸어줍니다.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 된 거고요. 실을 쭉 잡아당겨서 자르신 후에 잘라주신 후에 이제 이 실은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 바늘을 이용해서 실 정리를 해주실 건데요. 요 끝에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이렇게 잡아서 당겨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꼬리실하고 얘하고 한번 묶어줄게요. 이렇게 빠지지 않게 한번 묶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편물을 어느 정도 떴을 때 그리고 나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를 뜰 때 너무 바짝 당기면 안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오그를 수 있어요. 이렇게 적당히 좀 편물을 평평하게 이렇게 뜨기 위해서는 텐션을
좀 느슨하게 떠서 이렇게 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뒤집어 보면 마치 내가 박음질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기 싫으면 이내 지퍼색하고 같이 맞춰 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실로 그냥 잘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떴습니다. 이제 몸통 본격적인 편물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뜨기로 했던 24합 가져왔고요. 코바늘 7호를 준비하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첫 부분, 여기 끝에, 우리 처음 시작했던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에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그대로 끌고 와서 사슬 하나. 이때는 이 실을 이렇게 감춰주고 떠도 괜찮습니다. 보이는 쪽에 아니기 때문에 감춰져서 잘 보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사슬 하나, 이 사슬 하나를 첫 코라고 생각을 할 건데요. 왜냐면 여기에 더 이상 또 하나의 짧은뜨기가 또 들어가게 되면 너무 뚱뚱해서 이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첫 코로 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어와서 두 개가 걸렸을 때 한꺼번에 통과.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네, 꼬리실 같이 감추면서 뜨겠습니다. 이첫 번째 사슬, 이첫 코라고 표시된 코에 마커를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계속 떠줍니다. 짧은뜨기를 우선은 21개의 짧은뜨기를 해줄 텐데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빡빡하게 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또 너무 빡빡하게 떠버리면 또 이게 또 이렇게 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빡빡하게 뜨지 마시고 여기까지 21개의 코 있는 데까지 짧은뜨기 각한 코, 한 코에 한 개씩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1개의 코 짧은뜨기를 떠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코너 부분을 떠보겠습니다. 여기 코너 2코 있잖아요. 2코 중에 예, 처음 바로 옆에 코에 짧은뜨기 하나 또 같은 자리에 또 짧은뜨기 또 하나를 떠줍니다. 총두 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도 짧은뜨기 하나 또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두 개. 이렇게 코너에는 짧은뜨기 두 개씩 이렇게 떠서 그 다음에 이 코너 두 코에만 짧은뜨기 두 개씩 넣어주시고요. 나머지는 다한 코씩 한 코에 하나씩. 그 다음에 여기도 두 개의 짧은뜨기를 넣어준 후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여기 모서리 코에는 한 코에 두 코씩 총네 코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여기 첫 코에 예,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각 하나에 한 코씩 한 코에 하나씩 떠줄 건데요. 우선 사슬 두개 해주시고요. 이 사슬은 한 코로 치겠습니다. 실을 감아서 그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신 후에 바늘에 실이 세개 걸렸을 때 그대로 감아서 한꺼번에 통과. 그 다음 다시 실을 감아서 다음 자리에 또 실이
하나, 둘, 세 개의 바늘이 걸렸을 때, 또 그대로 감아서 통과. 이렇게, 긴뜨기. 감아서 바늘 넣고 빼와서, 이렇게 하나, 둘, 세개 걸렸을 때, 한꺼번에 통과. 이렇게,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또뺑 돌려서 끝까지 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 지퍼가 20cm짜리 지퍼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늘 20cm이기 때문에 한코 이렇게 1cm씩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끝에까지 해갖고 21코씩 들어간 거고요. 조금 더 기신 분들은 그 센치에 맞춰서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뺑 둘려서 여기 끝까지 또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긴뜨기를 떠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무늬단을 뜰 건데요. 여기 기둥 사슬에다가 걸어서 그냥 빼뜨기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 3개. 그리고 이제 앞걸어뜨기를 뜰 건데요. 앞걸어뜨기는 실을 바늘에 걸은 상태에서 이 코와 코 사이가 아닌 기둥, 요 기둥에 여기 틈새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코로 나오지 않고 바로 코 아래 여기 뻥 뚫린 데 이렇게 기둥에 폭 찔러서 실을 그대로 감아서 하나, 둘, 세 개가 걸렸을 때 실을 감아서 두 개만 빼주시고요. 또두 개가 걸렸을 때 한꺼번에 빼줍니다. 이게 바로 앞걸어 한길 긴뜨기입니다. 그 다음 기둥. 지금 이 기둥에 있으니까 그 다음 기둥에도 실 걸어서 앞으로 이렇게 찌른 다음에 그대로 실 감아서 하나, 둘, 세 개가 걸렸을 때두개 빼고 또두 개를 빼줍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 감아서 여기 기둥, 이렇게 넣어져 있는 기둥 말고 여기 다음 기둥에 앞쪽으로, 앞에서 뒤쪽으로 찌르고 다시 앞으로 바늘을 가져와서 실을 걸어서 하나, 둘, 세 개가 걸렸을 때두줄 빼주고 또두 줄을 빼줍니다. 앞걸어 한길 긴뜨기입니다. 그러면 이 기둥도 한 코로 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코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네 개의 앞걸어 한길 긴뜨기를 뜰 건데요. 이거는 실을 감아서 뒤쪽에서 바늘을 앞으로 찌르고 다시 뒤로 바늘을 찔러줍니다. 그 상태로 그대로 실을 걸어서 쭉 빼온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두줄 빼고 또두줄 걸려 있을 때두 줄을 한꺼번에 빼줍니다. 다시 한번 실을 걸어서 뒤에서 앞으로 다시 뒤로 바늘을 찔러서 그대로 실을 잡아당겨 와서 두줄 빼주시고 또두 줄을 빼줍니다. 이게 바로 뒤걸어 한길 긴뜨기입니다. 이것은 앞걸어 한길 긴뜨기. 이렇게 뒤걸어 한길 긴뜨기도 역시 네 개 각 코에 각 기둥에 한 개씩 해서 네 개를 떠줍니다. 이때 코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유의해 주시고 기둥에다가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뒤에 뒤걸어 한길긴뜨기 4개 했으면 다시 옆에 코, 옆에 기둥에 바늘을 앞으로 또 찔러 주셔서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4개를 또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쭉 반복이에요. 반복해서 여기
우리 여기 마지막 코까지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뺑 둘러서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이렇게 뒤걸어 4개로 끝나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에도 기둥 사슬에 빼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기둥 하나, 둘, 세 개의 사슬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한 무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 앞걸어뜨기로 보이는 건 앞걸어뜨기로 떠주시고요. 이렇게 똑같이 그 기둥에 똑같이 걸어서 앞걸어뜨기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걸어 한길긴뜨기 생략해서 뒤걸어뜨기라고 하겠습니다. 뒤걸어뜨기에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그대로, 무늬 그대로 뒤에서 걸어서 떠줍니다. 뒤에서 걸어서 떠줍니다. 마찬가지로 4개씩이죠? 4개씩 떠주시고요. 그리고 또 앞걸어뜨기가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걸어뜨기는 뒤걸어뜨기는 뒤에 이렇게 숨어 있고요. 그러면 또 앞걸어뜨기 보이는 그대로 이번 단 보이는 그대로 또 떠줍니다. 보이는 그대로 앞걸어뜨기 떠주시고요. 또 여기는 뒷걸어뜨기, 여기는 앞걸어뜨기 이렇게 들어가고 들어갔죠? 여기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또한 바퀴 뺑 돌려서 여기 끝까지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한단 마무리해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기둥에다가 또 빼뜨기 하나 해주세요. 그 다음에 사슬 3개. 하나, 둘, 3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한 무늬를 떴기 때문에 그 다음 무늬를 뜰 건데, 다음은 이거와 반대로 되게 떠주시면 돼요. 앞걸어뜨기 한 대는 뒤걸어뜨기. 뒤걸어뜨기 한 대는 앞걸어뜨기.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앞걸어뜨기인 부분에 실을 감아서 뒤에서 걸어서 그대로 떠줍니다. 또 다시 또 뒤로 바늘을 빼서 또 그대로 떠줍니다. 이렇게 반대로 보이는 것과 반대로 이렇게 또 떠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뒤걸어뜨기 했으니까 앞걸어뜨기로 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떠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엔 또 앞걸어뜨기가 나오죠? 이 앞걸어뜨기는 또 뒤걸어뜨기로 해서 떠줍니다. 뒤걸어뜨기로 이렇게 또 반복해서 또 여기 끝까지 이렇게 또한 바퀴 돌아서 여기 끝까지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앞걸어뜨기 4개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둥 사슬을 빼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번엔 같은 무늬로 뒤걸어뜨기는 뒤걸어뜨기로, 앞걸어뜨기는 앞걸어뜨기로, 뒤걸어뜨기는 뒤걸어뜨기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패턴을 아시겠어요? 이제 앞걸었을 때또 앞걸어, 뒤걸었을 땐 뒤걸어,
앞걸어, 앞걸어, 뒤걸어, 뒤걸어. 이런 식으로 두 개씩 세트예요. 그러니까 두 줄씩. 여기가 이렇게 두 줄씩 이렇게 나오면 다음 무늬로 이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떠주세요. 뭐, 필통을 뜨겠다, 파우치를 뜨겠다. 내가 원하는 길이 무늬를 뭐, 한 무늬, 두 무늬, 세 무늬, 네 무늬, 다섯 무늬 정도 해가지고, 단 맞춰서 다섯 무늬까지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네 무늬를 떠봤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저는 다섯 무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한 무늬가 더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마지막 무늬를 한번 더 같이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네 무늬만 떠서 왔습니다. 저는 네 무늬를 이렇게 똑같이 다 앞걸어뜨기 앞걸어 뒷걸어 뒷걸어 앞걸어 앞걸어 뒷걸어 뒷걸어 이렇게 떴기 때문에 이번엔 반대로 보이는 무늬 반대로 뜨기 위해서 사슬 일단 세개 올려주시고요. 실 감아서 뒷걸어니까 반대로 뜨기 위해서 바늘 앞으로 찔러서 앞걸어뜨기를 해주겠습니다. 3, 4개. 기둥을 한 개의 코로 치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하나, 둘, 세개 해주시고, 이번엔 앞걸어뜨기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앞걸어뜨기로 보이니까 뒷걸어뜨기로 해주겠습니다. 뒤로 바늘을 찔러서 하나, 또 역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나오고 다시 뒤로 찔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뒷걸어뜨기입니다. 뒤에 걸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걸어뜨기로 이렇게 4개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뒷걸어뜨기로 끝났으니까 보이는 무늬 반대로 앞걸어서 떠주기를 하겠습니다. 둘,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다음 무늬가 변경될 때는 내가 보이는 무늬 반대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앞걸어뜨기로 보이면 뒷걸어뜨기로 떠주시고요. 뒷걸어뜨기로 보이면 이렇게 앞걸어 뜨기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처음 사슬코 있는 데까지 떠서 뺑 돌려서 여기까지 또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무늬의 마지막 단을 뜰 건데요. 여기 사슬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하나 해주시고 사슬 3개. 이번엔 보이는 무늬 그대로 떠주면 되겠죠? 앞걸어 뜨기로 보이니까 앞걸어 뜨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뒤로 보일 때는, 뒷걸어 뜨기로 보일 때는 또 이렇게 뒤로 가 있죠? 뒷걸어 뜨기로 보일 때는 뒷걸어 뜨기로. 또 이렇게 보이는 무늬 이번에는 보이는 무늬 그대로 이렇게 떠주면 됩니다. 또 이제 마지막 무늬의 마지막 무늬니까요. 이렇게 또한 바퀴 또빼 둘러서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아,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늬가 되었어요. 단수로는 긴뜨기 하나를 떴기 때문에 10단, 11단이 돼요. 짧은뜨기까지 12단. 이렇게 단수로는 이렇게 되고, 무늬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무늬로 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무리를 할 건데요. 여기 기둥에 빼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실을 조금 잡아당기신 후에 지퍼를 열어주세요. 지퍼를 열어서 뒤집을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 주신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실들 한번 정리해 주고 꼭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끝에 마무리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끝을 여기에 아까 빽대기를 하나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그 이 사슬도 여기 한 코로 칠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보시면 이렇게 마다 이렇게 한 코씩 구멍이 나 있는데 각 한 코에 하나씩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찔러서 여기 기둥했던데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음 코 코끼리 코 두 개 이렇게 서로 두 개를 연결해 줍니다. 짧은뜨기로 다음 코 그 다음 여기서도 여기 다음 코끼리 마주 잡고 이렇게 코끼리 그 다음에 짧은뜨기 또 뒤집어서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짧은뜨기 꼭 자크를 열어 놓으셔야 나중에 또 뒤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짧은뜨기 또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각 코에 하나씩 서로 코를 잡아주시고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이렇게 돗바늘을 따로 이용해서 감침질이나 침질 없이 그냥 코바늘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서 떠줍니다. 뒤집어서 떠주시면 돼요. 각 코에 하나씩 이렇게 끝까지 그리고 뜨실 때 끝까지 뜨실 때 꼭 두 줄이 걸리 총 네 줄 하나 둘 셋 네 줄이 걸렸을 때 짧은뜨기 그리고 코너에도 하나 넣어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를 지어주시고 쭉 빼셔서 이제 잘라주세요. 실을 그리고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돗바늘로 이제 여기 남은 실들 정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꼭꼭 모서리 부분도 잘 만져주시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자크를 닫아주시면 이렇게 예쁜 파우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바닥도 짧은뜨기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넓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리고 안쪽 면도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게끔 파우치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박음질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싫으신 분들은 지퍼랑 같은 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지퍼가 어두우면 어두운 뭐 검정색 실로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퍼를 닫았을 때 굉장히 깔끔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코너에 이런 실들 정리해 줄 건데요. 실하고 바늘 이용해서 한 몇 단만 꿰매주시면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실하고 바늘 이용해서 이렇게 일단 꿰매주시면 이게 이렇게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얘는 여기가 이렇게 꿰매져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여기만 한번 이렇게 꿰매져 이렇게 남은 실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실밥 정리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갖고 온 상태입니다. 예쁘게 편하게
이렇게 지퍼부터 뜰수 있는 그런 파우치를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끈을 다시고 싶으신 분들은 끈을 다시면 되고요. 이런 고리를 이용해서 끈을 감침질해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쁘게 떠서 사용해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코랑내 한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